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으쌰는 김희입니다. 여러분 아직 나가지 마세요. 이거 보기도 싫다, 나가지 마세요. 저희가 드릴 제품은 이게 아니라 요 슈즈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 채널 고정 매겨지 마세요. 아, 이렇게 화려해도 남성 제품이에요. 요 신발은 말이죠, 그냥 드리지 않을 거예요. 뭔가 다시 학교에 간 기분으로 저희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맞출 수 있는 퀴즈를 끝에 낼 거니까요, 꼭 보셔야겠죠? 여러분들 퀴즈 잘 푸세요. 그럼 이거 가실 수 있어요? 오늘의 컨텐츠는요, 저희가 이랩에도 3대 패션스쿨을 졸업한 센마 출신 여자들이에요. 우리 이런 여자들이에요. 몰랐죠? 보기엔 이래도 맨날 바보 같아만 보였죠? 저희는 센마에서 텍스타일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요, 저희 모교에서 또 이제 푸마와 콜라보레이션을 냈다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이 케이스터디에서 특별 거기서만 이제 판다고 하니깐요. 아, 또 연락을 주셨어. 또 우리가 거기 졸업생인지 알고 연락을 주셨어. Stalkers. 자,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분더샵 케이스터디 매장인데요. 분더샵 자체가 수입 명품을 판매하는 편집샵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스릿한 감성, 요즘 약간 인기 많은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모아둔 게 케이스터디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운동화 달라고 줄도 많이 서보고 캠핑도 했는데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너무 좋다. 대한민국 남자원 편집샵? 협찬티 났어. 완전 났어. 자, 저희가 리뷰를 해드릴 옷을 저희가 직접 입고 있는데요. 네, 입으니까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나 지금 좀 근데 움츠러들긴 하고 있는데 살짝 좀 미래에서 온 여전사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아, 되게 힙한 감성 아니에요? 아, 힙한 감성? 이런 게 힙한 감성? 아무튼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스튜디오에 돌아가서 프로젝트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일단 약간 느낌만 봐보시라고요. 느낌만 이게 촥 이 앞에서 이렇게 Stalkers. 이 프로젝트의 주제는 데이 제로입니다. 데이 제로라는 날은요, 이 세상에 물이 사라지는 그날을 의미하는데요. 사막화? 사막화, 우리 피부처럼. 아무튼 그 주제로 물 부족 현상을 이제 이겨내자, 이런 거 또 우리 학교 기억 안 나?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 봐요. 그치, 다 의미부여 오지게 하고 막 아주 난리였죠. 그래서 이 제품들의 패턴은 케이프타운에서 물이 사용되는 지도를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아주 잘 보여. 화려한 이런 형광 노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네요. 그리고 이 배경으로 보이시는 이 파란 게 약간 그 물을 형상화 시킨 프린팅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물을 아끼는 가공 방법을 썼어요. 도프 다잉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보통 이런 원단에 염색을 할 때는 그냥 허연 실을 짜가지고 그 원단을 이렇게 염색을 시키는데, 그때 물이 진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된 도프 다잉은요, 원래 기존의 하얀 실이 나왔다고 하면 아예 만들 때 실 자체를 컬러를 투합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게다가 디지털 프린팅, 물 사용 또 안 되죠. 그런 기법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 학교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뭐 나름 뭐 신경 많이 썼네요. 되게 다니면서 힘들었어. 똑똑하긴 해요. 화려해서 그렇지. 이 제품 이너와 레깅스는 여성용 제품이지만, 이 아우터는 또 우리 학교가 뭘 좋아해? 젠더레스, 유니섹스. Yes, yes. 남녀 구분 없이 나의 개성 오로지 그것만 추구하는 우리 학교 아이들의 감성. 저희 학교에 1층에 가면요 젠더레스 화장실이 있어요. 맞아, 거긴 여자 남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이제 지향을 하셔서 그런지 이 아우터는요 남성분들께서도 무조건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탁 걸쳐주고 이제 크롭 같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긴 하지만 마스크 뭐 끼고 가실 분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왔다 나야 나? 게다가 또 이제 뭔가 나는 요런 크롭은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또 요거 하나 툭 걸쳐주고 공원 산책 강아지 끌고, 이제 그러면 나밖에 안 보여. 강아지가 안 보이는 거지. 보통은 강아지가 보이거든. 자신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아우터. 이거 어떻게 코디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안에 색깔 다 죽여! 다 죽여! 그냥 블랙만 입어! 아, 다 죽여버려? 다 죽여! 다 죽여! 올 화이트 빼있던 올 블랙 빼있던 죽여!
나랑은 반대야. 어떻게? 나는 오히려 얘가 화려한 만큼 속에까지도 화려해버려. 안에 막 형광 색깔 막 입어. 막 입고 막 그 막 조거 나일론 조거 막 그, 입어? 막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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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돌아다녀. 밤에 입고? 돌아다녀. 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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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끄러. 사람들 다 쳐다봐. 저희 학교에 관종들이 많았거든요. 진짜 왜냐면 주목받아야 사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런지 딱 그런 제품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께도 그 맛을 느껴보시라고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요, 저희도 이제 화려한 거 압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거 알지만요, 이해가 돼요. 왜냐? 센마니까. 요거는 센마 파운데이션 학생 작품일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했잖아. 저희 때도 프레드 페리와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이제 우승 친구가 이겼지만 전 떨어졌거든요. 아무튼 이런 재밌는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 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모교 자랑을. 나 센마 나온 여자야. CS 센마 나온 여자야. 그리고 여기 아까부터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있는 이 슈즈들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일단 이 앞에 있는 이 허여멀 것에는 여자 사이즈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나마 웨어러블 한 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 리본이 굉장히 커버리네. 아니야. 퓨마 시그니처 퓨마. 저 리본 두꺼운 거 있어야 돼. 뭔 줄 알지. 근데 그나마 이게 굉장히 데일리로서는 괜찮을 것 같은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선물로 드리기로 했던 요 아이는 남자 사이즈, 여자 사이즈 둘 다 나옵니다. 아, 화려해. 일단 신발에 신발끈이 무려 3개. 이거를 어떻게 쪼여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알아서 쪼여주세요. 그런 것도 이제 센마가 좋아해. 머리 쓰는 거 참 좋아해, 그지? 아, 그리고 얘가 생긴 거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착화감이 좋았어요. 맞아요. 에어 쿠션감이 정말 좋습니다. 역시 푸마. 아, 너무 협찬 같은데? 착화감은 좋았으나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건 하지만 저는 다가오는 여름에 좀 상큼하게 다시 이제 영해 보일 수 있는, 또 영해 보이는 거 중요하잖아요. 영해 보일 수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약간 블랙스러운 요 아이는 뭔가 딱 얘네 둘의 중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적당히 화려하지만 너무 막 실험적이어가지고 막 아예 못 신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하지만 요 아이는 남성 사이즈밖에 안 나온다는 점.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요 제품은 신발끈에 스타퍼가 들어가 있어요. 신발끈 림을 묶었는데 그거 풀리면 짜증나잖아. 그지. 누가 내 생각하고 있다는 소리지 이렇게 묶어. 아, 그렇게 표현하냐? 응. 오, 그렇구나. 아무튼 요렇게 신발 제품과 운동복이 전개가 되는데요. 저희는 한편으로 약간 옛날 느낌을 다시 회상하는 기분이랄까요? 저희도 분명 이런 거 했었거든요. 오지게 뒤집어지기만 했었죠. 근데 저희 과, 섬유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빅브랜드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해봤자 약간 엄청 유명한 이탈리아 실 브랜드랑 뭐 하긴 했었는데. 아, 그렇죠. 이런 브랜드랑은 하지 않았어요. 했으면 좋았겠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케이스터디라는 곳도 잠시 살짝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저희 모교의 느낌을 받아볼 수 있는 제품들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아, 뭔가 이 옷이랑 이 제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우리 학교에서 막 나 과제 막 겁나 열심히 하다가 학교 식당에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 애들 이렇게 쳐다보는 딱 그 느낌이 딱 그 추억도다. 그려져. 추억도다. 자, 아무튼 지간에 여러분, 저희가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가 내는 퀴즈를 맞추면 요 아이를 선물로 드리겠다고. 이 퀴즈는 저희 네이버 카페,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을 해주십시오. 260 사이즈인 거 참고하시고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한 분에게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는 살짝 옛날 기억을 회상하면서 우리를 아껴주시는, 우리를 찾아주신 품마와 케이스터디에게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약간 오라? 내가 이걸 한국에서 입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리뷰를 진행해봤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좀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그냥 눈이 즐겁잖아. 맨날 똑같은 것만 보다가 가끔씩 이런 거 보면 눈이 뭔가 리프레싱 되고 즐겁지 않나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 신발은 살만합니다. 신발로 이렇게 포인트 주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에겐 이런 거 나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컬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 쇼핑을 도와드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센마는 저희와 계속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영원히 센마입니다.